1910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일제강점기 35년은 우리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역사 한가운데에는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이 있었습니다. 1897년 고종은 우리나라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하고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세계사의 격랑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무기력한 군주, 일제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난 비운의 황제. 우리가 고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인데요. 과연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역사 스페셜. 오늘은 고종 황제, 그 죽음의 진실을 추적해봅니다. 1919년 1월 21일 밤 덕수궁 함령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갑작스레 승하한 것이다. 조선이 일본에 강제 병합된 지 햇수로 10년. 당시 고종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 일본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일제가 편찬한 고종 순종 실록, 고종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실려있다. 1월 20일 고종의 병세가 심해져 도쿄에 있는 왕세자에게 전보를 보냈다고 돼 있다. 같은 날 이완용 등 조선인 관료들에게 숙직을 명했다고 돼 있다. 이때까지도 조선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일제의 기관지 매일신보의 1월 21일자 호에 고종이 중환이라고 돼 있다. 같은 날 신문기사 역시 고종의 병이 위중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전날 오후까지 식사도 잘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온다. 고종의 병명은 뇌리열. 당시 정계에 거물이던 윤치호. 그는 1월 21일 이미 고종의 승하 소식을 들었는데 신문은 여전히 위독이라고 한다며 의문을 표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위중하다는 신문기사와는 달리 고종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상황을 알지 못했다. 다시 호해가 발행됐다. 1월 22일자 매일신보 호해, 비로소 고종의 죽음을 알리고 있다. 같은 날 신문기사 고종이 1월 22일 오전 6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도했다. 백성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고종의 갑작스런 승하 소식을 접한 수많은 백성들이 덕수궁 대안문으로 몰려들었다. 애도의 행렬은 끝이 없었다. 조선 총독부는 닷새가 지나서야 공식 반응을 보였다. 1월 27일부터 사흘 동안 음주가무 행위를 정지한다고 했다. 이렇게 고종 황제는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지 56년, 68세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고종의 죽음과 함께 그에 얽힌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내부 사무관이던 일본인 관리 곤도 시로스케. 군관리를 꿰뚫어보고 있던 그도 고종의 죽음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다. 처음 고종의 사망 소식을 들은 곤도는 혹시 순종이 아닌가 의심했다. 고종은 평소에 건강했으며 오히려 순종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고종 죽음 직후 대한문엔 연일 백성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고종의 죽음에 얽힌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백성들 사이엔 더 충격적인 소문이 나돌았다. 바로 고종 독살설이었다. 고종 황제가 독살됐다는 것이었다. 의혹과 소문은 점점 증폭됐다. 고종이 독살당한 이유도 제시됐다. 고종 독살설은 점점 더 구체화됐다. 고종 죽음 직후 발표된 국민대회 성명서. 성명서는 고종 독살에 연루된 인물들의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들이 궁녀들에게 독약을 타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종 죽음에 대한 의혹은 외국인의 기록에도 등장한다. 미국인 선교사 부인이었던 노블 여사가 남긴 일기. 조선 백성들의 주장이 담긴 전단이 뿌려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단에 따르면 고종은 일제에 의해 살해됐다는 것이다. 고종 독살설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역시 궁녀 두 사람이 독을 탔고 이들도 끝내 살해됐다는 것이다. 독살설의 와중에도 고종의 장례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고종의 국상은 1919년 3월 3일, 승하한 지 약 45일 만이었다. 국상은 논란 끝에 일본식으로 결정됐다. 덕수궁 안에서는 일본식 복장과 의식으로 장례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백성들은 조선식 상복을 입고 장례식에 참가했다. 덕수궁에서 남양주까지 고종의 장례 행렬 옆엔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했다. 이처럼 숱한 의혹과 백성들의 통분을 남기고 고종은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나라를 빼앗긴 지 10년 만의 일이었다. 덕수궁에서 갇혀 지내던 고종 황제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독살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의혹들을 불러일으켰던 고종 황제의 죽음. 1919년 1월 21일 밤, 그때 그 현장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제에 의해 강제 피위된 고종은 덕수궁 함령전에 유폐됐다. 함령전은 덕수궁의 침전, 숙소용 건물이었다. 함령전은 이른바 우물정자형 구조. 모두 9개 방이 있는데 중앙 4개 방을 터서 큰 방을 만들고 사방에 5개 곁방을 두었다. 그런데 고종은 중앙의 큰 방 대신 곁방을 옮겨가며 숙소로 사용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날 1919년 1월 21일 고종은 이 작은 곁방에서 세상을 떠났다. 고종은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다. 특히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 고종의 불안감은 더 높아졌다. 이런 중압감으로 고종은 늘 불면증에 시달렸다. 덕수궁 정관헌. 고종이 외국 사신을 만나거나
차를 마시던 곳이었다. 고종은 특히 커피를 즐겨 마셨다. 고종이 사용하던 찻숟가락. 황실을 상징하는 오얏꽃 문양이 선명하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다음 해인 1898년 고종 독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다. 역관 김홍육이란 인물이 고종이 마시는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섞은 사건이었다. 러시아어 통역관이던 김홍육이 뇌물 사건으로 유배를 가게 되자 저지른 일이었다. 다행히 고종은 목숨을 건졌다. 커피 맛을 잘 알던 고종은 향이 이상하자 조금만 마셨다. 반면 많이 마신 왕세자 순종은 큰 곤욕을 치렀다고 돼 있다. 이러한 암살의 위협은 고종만 느낀 것이 아니었다. 고종의 고명딸 덕혜옹주. 덕혜옹주는 14살 때 일본으로 볼모로 끌려갔다. 일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신경쇠약을 앓았고 나중엔 일본인과 강제 결혼까지 당하는 비운의 황녀였다. 도쿄의 일본인 동창생이 남긴 증언록. 여기엔 늘 암살의 두려움에 떨었던 덕혜옹주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옹주는 늘 보온병을 따로 갖고 다니며 그 물만 마셨다. 동창생이 그 이유를 묻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암살을 두려워해서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고종 죽음 직후부터 독살설은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엔 고종의 죽음에 대한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돌기 시작했다. 고종이 식혜를 마신 다음 급사했다는 것이었다. 식혜 독살설은 각종 기록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일까? 고종은 정말로 식혜를 마신 다음 갑작스레 죽은 것일까? 고종은 각종 차와 커피, 그리고 냉면과 식혜를 특히 좋아했다고 전해진다. 근데 특별히 그 소나무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돌틈에서 나오는 좋은 석간수라는 좋은 물을 받아다가 그래서 이 쌀을 삭혀서 식혜를 드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주 너무너무 즐겨 하셔서 아침에 새벽에도 드시고 저녁에 밤참에도 드셔서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특히 식혜를 즐겨 하셨던 것으로 황제를 위해 특별히 좋은 물을 이용해 만들어진 식혜. 철저한 보안과 감시 속에서 황제의 식혜는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식혜가 과연 독약이 될 수 있을까? 음식에 타는 독약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독약이 좋은 독약이 되려면은 소량으로 아주 적은 양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독극물이라면은 얼마든지 식혜의 그 단맛을 그 단맛 속에 숨기고 독살할 수 있는. 그렇다면 식혜에 들어간 독약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고종 황제께서 평소에 워낙 식혜를 잘 드시던 것이기 때문에 밤참을 꼭 드시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 맛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맛에도 변화가 없고 향기도 나지 않는 막 그런 종류의 아주 아주 그 강렬한 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비상, 예전에 워낙 독약으로 많이 쓰던 비상 같은 거. 이 비상이 비소를 정제해서 만든 것인데 무색무취고 물에 잘 녹습니다. 고종은 정말로 비상을 탄 식혜로 죽임을 당했을까? 윤치호는 자신의 일기에 고종의 독살과 관련 매우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당시 윤치호는 정계 거물이었다. 친일파이면서도 독립운동에 가담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1880년대와 1890년대 초반에 일본, 중국, 미국 세 나라에서 유학을 한 그런 인물이었고요. 또 서재필 박사와 함께 독립협회의 최고 지도자로 활동했었습니다. 또 오늘날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관직도 여러 차례 지냈고 그리고 백오인 사건 때 3년 넘게 투옥되었던 그 독립운동 경력의 또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한국인들 대다수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거물급 인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엔 당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폭넓게 등장한다. 고종이 승하한 지 20여일 후인 1919년 2월 11일자 일기. 고종 독살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가 나온다. 즉, 고종은 한약을 마시고 한 시간도 안 돼 극심한 현기증과 위통을 호소했다. 잠시 후 몸이 심하게 마비되면서 옆에 있던 사람의 손을 움켜쥐었는데 환관 두 사람이 억지로 손을 떼야 할 정도로 꽉 쥐었다고 돼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독약 급성 중독에 의해서 워낙 심한 통증과 경련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견디느라 그렇게 발버둥 친 것이 아닌가 봐주고요. 또 그렇게 꽉 쥔다는 것은 이제 목숨이 그냥 위태로운 지경이 이루고 경각이 이루고 하니까 악착같이 어떤 생명줄을 놓지 않겠다는 그런 뭐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어떤 사람들이 보여주는 흔한 행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해 일기는 더 구체적이다. 한진창이란 인물에게 들은 얘기를 적은 일기. 고종은 식혜를 마신 지 단 30분 만에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고 돼 있다. 바로 경련 마비가 왔다는 것은 이제 이 신경계통의 독성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들 얼마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비상 같은 것도 이제 시신의 상태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다. 하루 이틀 만에 시신이 심하게 부어올라 바지를 벗기기 위해 통넓은 황제의 바지를 찢어야 할 정도라고 돼 있다. 저희들이 부검을 할 때 흔히 부패된 시신의 옷을 벗길 때는 그 다리나 팔이 이 부어올라가지고 흔히 저희들도 옷을 찢습니다. 가위로 끊고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부패 소견으로 보고 그 정도의 부패는 상당히 진행된 부패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부패가 빨리 진행됐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독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염을 행한 사람에게 직접 들은 얘기도 적어두고 있다. 고종의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고 혀도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다는 것. 그리고 상체엔 검은 줄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시체가 심하게 부패되면은 피부에 이 혈관들이 그물처럼 다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부패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기록은 제 생각으로는 부패망을 그렇게 표현했지 않느냐. 고종 죽음 직후 두 명의 궁녀도 의문사를 당했다. 윤치호는 증언자들과 이를 전해들은 이들의 실명을 모두 적고 있다. 윤치호 일기의 신빙성을 짐작해주는 것이다. 죽음과 동시에 불거진 고종 독살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숱한 기록과 증언들.
과연 고종 죽음의 진실은 무엇일까? 불법적인 을사늑약과 강제병합으로 대한제국이 일제 식민지가 된 지 해수로 10년. 덕수궁에 유폐되어 있던 고종 황제의 갑작스런 승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기된 고종 황제 독살설. 이것은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정말 고종 황제는 독살된 것일까요? 모든 백성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고종 황제 독살설. 이러한 주장이 나온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초대 총독 테라우치와 2대 총독 하세가와, 이들이 바로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식민지 초기 무단정치를 펼쳤던 주역들입니다. 고종 황제와는 필연적으로 악연일 수밖에 없었던 이들. 그래서 고종 황제는 늘 이들과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테라우치와 하세가와, 이들이 정말로 고종 황제의 느닷없는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을사늑약과 한일 강제병합 과정을 연구하면서 그 무유를 주장해온 이태진 교수. 그는 최근 일본 측 자료에서 고종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당시 조선에 파견됐던 일본인 고위관리가 남긴 일기를 발견한 것이다. 일기엔 이태왕, 즉 고종의 독살설과 함께 민병석, 윤덕영 등 당시 대표적인 친일파와 테라우치와 하세가와 등 두 총독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다. 일기는 고종이 이들의 무리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풍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총독이 고종의 죽음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암시가 일본인에 의해 기록돼 있는 것이다. 그것은 충격이었다. 두 가지 느낌이었습니다. 아, 예상이 맞구나 하는 것 동시에 또 정말 놀라운, 아, 역시 이 사람들이 이런 짓까지 했구나. 아, 명성 왕비 시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지만은, 아, 마지막에서는 그 황제까지 죽이는구나. 아, 그걸 확신했을 때 이 그 역사가 너무나 그 이 잔혹하다는 느낌과 함께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조선 초대 총독 테라우치와 2대 총독 하세가와, 이들은 과연 어떤 인물들일까? 초대 총독 테라우치의 고향 야마구치시. 그의 고향 마을엔 커다란 비석이 하나 서 있다. 테라우치의 탄생지에 세운 비석. 그는 지금도 이곳에서 추앙받는 인물이다. 그의 고향 마을 인근의 한 대학. 이곳에 마련된 테라우치 문고. 테라우치가 소장하고 있던 서적과 회화 등을 기증받아 만들어진 문고다. 그런데 천여점의 이 서적들은 대부분이 조선의 고서적들. 조선으로 부임하자마자 테라우치가 수집한 것들이다. 조선 통감과 총독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 조선의 고서적과 희귀본들을 수집, 일본으로 반출했던 것이다. 이 중 130여 점만이 지난 1995년 경남대학교로 반환됐다. 조선의 초대 총독 테라우치. 그는 한일 병합 한 달 전인 1910년 7월 제3대 통감으로 조선에 왔다. 그리고 한일 강제 병합을 이끌어냈다. 테라우치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박탈하고 폭압적인 식민지 시대를 연 장본인이자
일본 제국주의의 선봉장이었다. 한일 강제 평합을 성공시킨 일제는 특별한 주사위 놀이판을 만들었다. 조선 침탈 과정을 놀이판으로 만들어 강제 평합을 기념하고 자축했다. 식민지 초기 무단 통치를 감행했던 초대 총독 테라우치. 그 뒤를 이어 하세가와가 2대 총독이 됐다. 그는 테라우치의 신복이었다. 초슈 세력의 그 군부 출신, 군벌의 대표적 인물 두 사람이 총리 대신과 이 조선 총독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고종 황제의 그 동향과 그 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세가와는 을사늑약 당시 한국 주차군 사령관으로 병력을 동원 협약을 강요했다. 그리고 1916년 테라우치의 뒤를 이어 제2대 조선 총독이 돼 무단 통치를 이어갔다. 고종과는 악연이었다. 하세가와는 테라우치와 같은 지역 출신이었다. 하세가와의 옛집, 지금은 검도장이 돼 있다. 하세가와는 1850년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후 일본군의 투신 승승장구했다. 청일전쟁 때 공을 세워 남작의 자비를 받았고 이후 러일전쟁 승전 공로로 육군 대장이 됐다. 하세가 도지로 노 지도노 모토 데스니 지사의 때から 剣도를 やってきた. 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があってですね、もうすでに最初からですね、剣の道で生きる力ですね。後にはまあそれが軍人になるっていう、そこにこうつながっていくわけですけどね。で、ここの場所に道場があって、ここで鍛えられたっていう、そのことから将来軍人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ですね、素地ができ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ね。 하세가와 고향의 시립박물관. っていうかですね。 이곳에서 하세가와가 남긴 새로운 기록을 찾았다. 아직도 군사 우편 인장이 선명한 그의 편지들. 조선 주둔 일본군 총사령관 시절 같은 군부 출신 동료에게 보낸 편지들이었다. 편지엔 강제 평합 직전 조선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의병들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적고 있다. 하세가와 고향 마을의 공원. 곳곳에 하세가와의 조선 통치 흔적이 남아 있다. 공원 한켠에 서 있는 낯익은 석상 두 기. 묘소 앞을 지키는 문인석이다. 고려시대의 이 문인석, 조선에서 가져간 것이었다. 흔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공원 한가운데 연못과 아담한 정자 하나가 쓰였다. 最初は小さい手があったんですよ。それを大きくしてですね、この形にして作ったのが六角亭はですね、これはソウルの近くの碧庭館というところにあったですね、主演のための建物なんですね。で、碧庭館っていうのは、吉川博家が朝鮮の駅ですね、朝鮮に出兵した時に、そこで明と 민도 連合軍に対してですね、吉川博家が非常に功績を立てたっていう
そういう、まあ、言われを知っておってですね、その時に長谷川元帥が、国でですね、ここに大公園を作るっていう、そういう話があったのを知っておってですね、それではここの公園の中心的な建物として何か自分が送りたいですね、そういう思いがあってですね、古いのはここか、上はそのままですね。정자의기둥과대들보와석가래까지모두조선의목재다극히일부수리한부분을제외하곤온전히조선의정자그대로다그렇다면하세가와는왜하필벽재관의육각정을뜯어갔을까경기도고향의벽재관터벽재관은조선시대의역원이었다중국의사신들이한양으로들어가기하루전날마지막으로여장을풀던곳이었다그벽재관의뒷동산하세가와가가져간육각정은이곳에있었다일본사람들흔히잘아는지금은빈터로만남은육각정자리일제는이곳에전적기념탑을세웠다벽재관은임진왜란때외군이명나라군에게승전을거둔곳이었다아이곳은그일본사람들이봤을때는대단한전승지입니다1593년그1월27일에당시의명나라군대와일본군외군이여기서일명벽재관전투를치렀는데일본군군대가대륙의군대인중국의군대를대승을거둬보기는최초였습니다그러한내용들을일본에까지가져가서벽재관의대표적인정자를가져가서그런군국주의같은것을홍보하고알리고어떤국민들에게그런내용들을알려주는데에는아마그정자가일정한부분으로아마기여하거나했지않았을까일본의육각정또하나의역사적상처로남아있다울산흑약의주범이자한일강제병합의주역이었던하세가와와테라우치이들은정말고종을죽인배후였을까단몇시간만에급서건강했던고종은이렇게의문스러운죽음을당합니다윤치호일기가전하는고종의시신상태는참혹했습니다기록으로전하고있는시신의상태를분석해보면법의학적으로도독살의개연성이높다고합니다당시백성들은독살을믿을수밖에없었죠과연고종황제는독살당한것이었을까요만일그렇다면누구의소행이었을까요또당시백성들은누구를독살범으로지목했을까요고종황제독살설에연루된인물들을추적해보겠습니다일본의국회도서관이곳엔고종의죽음과관련일본인이남긴기록이깊숙이보관되고있다그기록중의일부가제작진에게공개됐다자료는구라토미문서도서관측이꺼낸자료는손바닥크기의작은수첩바로일기였다구라토미는이런일기를무려340여권이나남겼다이일기의주인공구라토미는한국과인연이깊었다일본이한국을보호국にして일본인의관리를한국에送り出そうとしていた特に、韓国の司法制度を、改革するために必要な人材を日本が送り出そうとしていた。
時に、伊藤博文が倉富に、目をつけて彼を韓国に呼んだんですね。倉富는伊藤博文을따라조선으로왔다。한일강제병합이후그는사법부장관이돼사법체계를세웠다구라토미는조선총독부핵심고위관리였다그역시고종죽음에관련된기록을남겼다1919년10월26일구라토미는이토히로부미10주기에참가했다가송병준을만난다이때송병준은고종의죽음에연루된민병석과윤덕영이자신들의사표가수리된데대해분노하고있다고전한다사표를냈는데그저수리가돼버렸어요이진범으로돼버렸어요몰렸단말이죠송병준이가전하는얘기는바로거기그것에결국은이민윤두사람지금펄펄뛰고있다그리고진상을털어놓을지도모른다그러니까그구라토미당신이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위치에있으니까이걸좀잘처리해달라말하자면그두사람이발설을하면은일본도좋을게뭐있냐이렇게된거죠민병석윤덕영이들은대표적인친일파였다민병석은강제병합이후자작의작위와은사금을받고이왕직장관이됐다윤덕영은1910년국권피탈당시순종을협박해강제로옥새를찍게했던장본인이었다이들이고종죽음에깊숙이개입하고있다는것이었다민병석윤덕영은고종의죽음에어떤역할을했을까당시국내부관리던또다른일본인곤도시로스케그도이들에대한기록을남겼다곤도의이왕궁비사국내부관리였던곤도가1907년부터1920년까지조선황실에서근무하며남긴회고록이다여기에도고종죽음과관련민병석과윤덕영이거론되고있다이들이안상호에게독을사용하게했다는유언비어가있다고했다당시황실의촉탁의였던의사안상호가등장한다안상호역시여러기록에서발견되는데그가독살주범으로지목받고있는것이다당시안상호는일본여인과결혼가정을꾸리고있었다고종사망한달전엔내선일체의모범이라며일제의선전에동원됐다성공한한국남성과일본여성과의가정을이루었다그래서그내선일체라든지뭐또는뭐그내선협화라든지이런어떤관점에서는하나의모델적인인물이었단말이죠그래서좀그렇게부각되고하면서일반그반일적인정서를가진대중들에게는상당히그부정적인이런시각이있을수가있었겠죠그래서밉다그래서저사람이그랬을것이아닌가하는그런추측이작용했던것으로생각이됩니다고종의죽음과관련또다른인물이등장한다당시어주도감즉황실의식자재를담당했던한상학이란인물이완용의지시로윤덕영과한상학이궁녀를위협해식혜에독을타도록했다는것인데당시한상학은이완용과특수한관계였다고종그독살사건과관련해서이완용이주요하게거론되는것은한상학과이제사돈지간이됩니다
그래서 이 고종이 이제 독살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다 일본이 총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완용이 연출을 하고 그다음에 한상학과 그다음에 김상공이라는 그 한상학의 수화가 이제 직접 그 실행을 담당했던 사건으로 이완용의 이름이 고종 독살과 관련해서는 가장 깊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친일파 조선인들만이 고종 독살의 주범이었을까? 구라토미의 10월 30일자 일기. 놀라운 내용이 기록돼 있다. 전 현직 조선 총독, 즉 테라우치와 하세가와가 언급되고 있다. 테라우치와 하세가와가 고종에게 뭔가를 요구했는데 고종이 듣질 않자 민병석, 윤덕영을 통한 독살을 감행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고종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 지시를 한 겁니다. 확인해보고, 뭔가를 확인해보고 듣지 않으면은 죽이라는 그런 그 지시를 내렸고, 또 역시 고종 황제가 그 무언가를 아마도 한국 병합은 잘된 거라는 거를 그 추인하는 그런 인정을 하라는 그런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거를 결국 고종 황제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제거해야 된다. 일본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에서 지시를 했고, 그 지금까지 알려졌던 이 한국인 민덕영과 민병석과 윤덕영은 그 하수인에 불과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테라우치와 하세가와가 고종 독살의 더 큰 배후임을 암시하는 구라토미 일기. 그러나 이 일기에 대해 일본 학자들은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구라토미 일기의 기술からは、その 테라우치와 하세가와가 関与したということを裏付けることは私は資料解釈としてはできない、難しいと思います。ですから、いわゆる利他を毒殺に、あの、寺内や長谷川が関与したということを 裏付けるためには 구라토미 일기 以外の 別の 資料が 必要だと思いますね。 구라토미 일기의 기술によって 寺内 長谷川の 라인で 4、それから4が いわば現場で取り仕切って、そして独殺をしたということは初めて明らかになった。で、ガラトメはこれを風評というふうに書いてるけれども、実際には利用家と最も密接な日本政府の役人、あるいは朝鮮人の 事務官たち、一番近い人の話を聞いて、倉富はこれを書いているから、無責任な噂話ではなくて、むしろ伝聞証拠として資料的価値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ると。 소탄 의혹과 정황 증거, 그리고 하수인과 배후까지 연루자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고종 독살설. 고종의 죽음에 얽힌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고종 황제가 승하한 1919년 당시 윤덕영, 민병석, 한상학, 이완용 등 대표적인 친일파들이 황제 독살설의 원흉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배후에 일제가 있다고 믿었는데요. 일제의 고위관리인 구라토미의 일기는 그 배후가 전현직 조선총독인 테라우치와 하세가와임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19년이면
이미 한일 강제병합이 일어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 게다가 고종 황제는 이미 퇴위한 전 황제인데 만약 독살설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이렇게 고종 황제를 비정상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제 포갑에 대한 고종의 저항은 완강했다. 네, 그 하세가 최근 을사누략 직후 고종이 보낸 비밀 전보 한 통이 발견됐다. 나의 궁전. 고종은 이 전문을 당시 독일 주재 민철훈 공사에게 보냈다. 나를 강요를 했다. 폭력으로 강요를 했다. 민철훈은 이를 독일어로 번역. 1905년 11월 24일 독일 외교부에 접수시켰다. 고종은 이토, 하야시 그리고 하세가와 등 국권 침탈의 주범들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주장하려 했다. 이토 특별공사 하세가와 장군 하야시 공사가 군대를 이끌고 짐의 궁궐에 난입해 무력으로 본인을 위협하면서 그들이 만든 조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소. 이어 일본은 서울에 통감을 임명하고 우리의 외교권을 양도하게 했소. 이러한 범죄 행위는 국제법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소. 귀하는 독일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시오. 독일의 도움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오. 고종 황제가 이름을 나열한 이토, 하세가와 하야시 이 세 명이 이제 한국 침탈의 주역이었구나라는 걸 명백하게 입증해주는 증거도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에서도 이제 비준 문제, 그러니까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다, 뭐 이 고종 황제의 그 부분보다는 군대를 동원한 강제성이라는 게 엄연히 드러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을사늑약이라든지 합방에 대해서는 강제성 때문에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 고종은 일제에 끈질기게 저항했다. 을사늑약 후 희귀의 밀사를 파견, 일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했다. 일제는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렸다. 비정상적인 양위식이었다. 양위하는 고종도 참석을 안 하고 그다음에 순종도 양위받기로 거부하고 참석을 안 하고, 그러니까 물려주는 왕도 참석을 안 하고 물려받는 왕도 참석을 안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위식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름을 일본 쪽에서 그렇게 붙여서 양위식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지, 그냥 일본에서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냥 그 고종을 제위해서 그 쫓아냈다, 고종이 물러났다라는 것을 대외에 이제 알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정치극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위식 이후 황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노골화됐다.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의 아들 영친왕을 유학이란 명분으로 일본으로 데려갔다. 인질이었다. 영춘왕의 나이 고작 11살 때였다. 뒤이어 대한제국의 군대도 해산시켜버렸다. 수많은 의병들이 토벌되고 참수됐다. 더 이상 대한제국의 하늘은 없었다. 고종은 함영전에 유패, 외부와 철저히 고립됐다. 일제는 또 다른 압박을 가해왔다. 바로 영친왕과 일본 여성의 결혼 계획이었다. 강제 병합 이후 양국 관계의 순조로움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1918년 1월 일제는 영친왕을 일시 귀국시켰다. 그리고 깍듯하게 영접했다. 귀국하자마자 영친왕은 조선 총독부를 방문하는 등 각종 행사에 동원됐다. 일제가 영친왕을 갑자기 귀국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기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발표로 세계는 새로운 기류를 타고 있었는데 일제는 영친왕을 앞세워 이를 희석시키려 했다. 한 번도 귀국을 안 시켰다고. 그런데 윌슨 민족자결주의가 발표되자 5일도 안 됐는데 귀국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와서
탐문안 들이게 하고 뭐 그 이 종묘에도 가게 하고 이런 일종의 쇼를 하는 거죠. 쇼를 시키는 겁니다. 그쯤 고종은 또 다른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회용 일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외로 망명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국외로 망명, 망명정부를 세우고 고종이 직접 일제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한다면 그 파장은 적지 않을 터였다. 고종의 망명정부는 또한 국내외 항일 세력의 구심점이 될 것이었다. 망명계획은 고종의 승부수였다. 만약 고종이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된다면 뭐 그 사건 자체로 뭐 일본은 항상 해외에 선전할 때 자발적으로 한국에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제 합방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 주장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고종이 망명한다라는 사건은 일본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1919년 1월부터 파리에선 강화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1차 대전에 참가한 연합국과 동맹국 간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국제회의였다. 이 강화회의에 맞춰 고종이 또다시 움직였다. 바로 이 파리 강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려 한 것이다. 밀사는 의친왕과 하란사란 여성으로 결정했다. 당시 그 하란사란 여자가 갖고 있었던 아주 맹렬 여성으로서의 신여성으로서의 독특한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데다가 이제 미국에 유학도 하고 일본에서도 또 유학도 하고 해서 이 국제 정세 돌아가 또 알고 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의친왕과 같이 함께 같은 지역에서 유학 생활도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궁정의 일에 뭐 참가도 하게 되고 또 같이 이제 고정하고 회담 대화도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서 고종이 이제 속내를 털어내서 그 의친왕에게 가서 파리 평화에 가라 가서 이제 우리의 답답함을 호소하라. 일제는 당황했다. 황실과 고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이런 고종의 움직임에 일제는 다급해졌다. 당시 정세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1882년 선교사 남편을 따라 조선으로 온 노블 여사. 그녀는 약 40년 동안의 한국 생활을 일기로 남겼다. 1919년 3월 일기에 보면 한국인들이 일본과 분리되지 않기를 바라는 서명을 강요받았다고 돼 있다. 윤치호 역시 이 서명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윤덕영, 이완용 등이 일본의 통치에 만족한다는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박은식은 친일파들이 황제의 서명까지 받으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제가 추진한 것, 그것은 한국인 스스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서명이었다. 강제병합의 정당성을 과시하려던 영친왕의 결혼식은 1919년 1월 25일로 정해졌다. 강화회의가 열리는 8일로 신혼여행 파기해서 우호관계를 과시하겠죠. 그러나 그 전에 그 고종 황제에게 그 확인하려고 한 것. 결국 뭐 을사조약을 끝까지 거부했지 않습니까? 나는 인정한 적이 없다고. 또 해그 평화회의를 통해서 열강국들에게 다 알렸단 말이죠. 그 사실을 결국 뒤없는 발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문서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고종은 끝까지 한일 강제평합을 추인하는 서명을 거부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고종 독살의 원인이라고 믿었다.
마지막까지 일제에 저항하던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러나 고종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3.1운동이라는 거대한 독립운동의 불씨로 되살아났다. 고종의 죽음. 그것은 한 역사의 종말이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 고종 황제가 승하한 지 올해로 90년. 독살설이 제기된 고종의 죽음은 3.1운동의 토화선이 되고 나아가 임시정부 수립 또 끈질긴 독립운동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통성의 초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의 죽음은 이제 잊혀진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죽은 역사입니다. 치욕의 역사도 마냥 묻어둘 수만은 없습니다. 고종 황제 독살설의 진실을 찾아가는 것.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상의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